있나 보다. 와, 6학년, 6학년. 어. 큰 애들. 이제 애기 1학년 오니까 축하한다고. 선물 주는 거 아니야? 선물 준다고. 1학년. 축하. 세영이도 나중에 저렇게 커. 세영이도 이제 저렇게 6학년 되면 1학년 있으면 선물 주는 거 아니야? 선물, 애기들 이제 동생들 선물 이렇게 주는 거. 얘는 아 세훈 안 오지. 6학년 큰 애들 이제. 어때? 기분이 어때요? 떨려? 세민이 울어? 아니지, 떨리지. 너무 멋있다, 세민아. 세민이 친구 아직 안 왔어? 어? 입학 허가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유치원 신입생 모두 일어서 1학년은 앉아주세요. 유치원만 일어날 거예요. 입학 허가 선언 유아교육법 제2장 제11조에 의거하여 만 3세 여자 1명, 만 4세 남자 1명, 만 5세 여자 4명 총 6명의
2024학년도 대전 국회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입학을 허가합니다. 2024년 3월 4일 대전 국회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장 박수훈님. 대전 국회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입학한 6명의 원아들에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유치원 신입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학년 신입생에 대한 입학 허가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1학년 신입생 모두 일어나서 1학년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입학 허가 선언. 초중등교육법 제2장 13조 1항에 따라 남자 9명, 여자 12명, 총 21명의 2024학년도 대전 국회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허가합니다. 2024년 3월 4일 대전 국회초등학교장 박수예 환영합니다. 대전 국회초등학교에 입학한 21명의 1학년 신입생들에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1학년 신입생들은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장 선생님께서 유치원과 1학년 담임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1년간 자녀들, 학부모님의 소중한 자녀들을 보살펴 주신 담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1학년 선생님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이 보시는 쪽에서 왼쪽에 계시는 선생님이 유치원 열매맛 황선아 선생님입니다. 다음에 계시는 1학년 일반 오수진 선생님입니다. 1학년 2반 윤미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1년 동안 여러분을 사랑과 정성으로 지도해 주실 겁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선생님께 따뜻한 응원과 다음은 1학년 일반 학생에게 입학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학년 2반 학생 담임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건에 나게 하나 이름을 다 써서 내일까지 학교로 다시